직전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민동행 부상 발대식 또 사회를 맡은 나눔과 기쁨 부산 본부장 황희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타이트하게 좀 빨리 진행해서 시간 안에 꼭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개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 부산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조금 늦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제일이니까요. 즐겁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국민의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단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내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만 하고 임원 소개는 뒤에 있는 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산광역시 우리 박형준 시장님 꼭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하여서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학열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효훈 촬영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연합회 김정성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분연 국장님 또 한은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남연합회 김종수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위환덕 이환덕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요즘 미스바 대회로 바쁘십니다. 우리 부산시 구군연합회 대표장님이신 이건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하구 기독교연합회 이성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부산연합회 상임대표이신 안용은 목사님 나오셔서 예,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시고. 안녕하십니까. 모두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운동 부산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 혼자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 약 2400만 세대 중 약 1천만 세대가 1인 세대로 나 혼자 산다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70세 이상 독거 노인이 1인 세대의 약 20%에 달하는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사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느끼는 외로움은 심리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분노를 유발하고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 가득한 외로움은 사회적 상황이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독, 고립의 문제는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두고 있고 일본도 고립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여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독 고립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은 진정한 대책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 동행운동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 동행운동을 부산에서도 시작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부산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산을 지켜주시고 도끼도끼에 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축사, 또 격려사, 축사 순서를 갖겠는데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한 분에서 5분씩 하면 50분이 흐르고 3분씩 해도 30분이 흐르는데 한 일단 2분으로 기본으로 해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 대신 오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박형준 시장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4단번인 나눔과 기쁨 그리고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동행 부산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그 나눔과 기쁨의 나영수 이사장님, 노초로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총재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거세대가 특히나 나이 드신 독거세대가 전체 독거세대 20% 정도 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22%가 고령 65세 이상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됐고 다른 어느 시도보다 이 고령화의 문제, 독거 고령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한번 문을 열어주고 누가 한번 따뜻하게 말 건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사회가 나를 버리고 나를 고립시킨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행 매니저님들, 동행 단장님들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내 하나 물들어서 산이 물들겠습니까? 하지만 나 물들고 너 물들면 산이 물든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작은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고 우리 부산이 따뜻한 살아갈 만한 도시다를 느끼게 하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그 동행 매니저, 동행 단장을 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품격이나 이런 것들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는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저희 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님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사 올리겠습니다. 예, 전국을 투어해 가면서 이제 우리 부산까지 왔습니다. 이 부산 발대식 국민 동행을 이렇게 조직을 짜고 17개 시도를 전부 이렇게 조직을 하느라고 매번 통화하시면 충북에서 또 전화 오시고 한 번은 강원도에서 또 전화 오시고 한 번은 서울에서도 전화 오시고 경기도에서 전화 오시는 나영수 우리 이사장님. 이야 정말 끝내 이 조직이 이 완성이 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소외된 이웃의 그 어려움은 정말 아마 이걸 느껴보지 못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대야 그야말로 대가족 시대에서 컸지만은 이 한 세대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이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는 국민동행 부산 발대식을 또 통하고 이 선포식을 가지게 된 데 대해 저는 많이 기쁘고 또한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또 종교단체에서의 또 대부이신 나영수 목사님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방금 노용훈 우리 또 연합회 상임대표님 또 우리 조금세 우리 또 사임 고문님 김계춘 또 신부님 또 삼낙계 허승태 또 우리 교육계까지 이렇게까지 전부 포용을 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이 NGO 단체에서 이렇게 큰 대규모 전국적으로 조직을 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자녀, 조손 자녀, 또한 이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없이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이 따뜻한 배려를 통하고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힘을 모아 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어려운 사회에서 따뜻함을 주는 이 나영수 목사님의 그 이사장님의 그 뜻들이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거꾸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저희 교육청 아이들에게도 따뜻함을 이 뜻들이 잘 전달되어서 녹여낼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부산 교육 발전 위해서 날마다 있으시는 우리 교육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격려사 순서입니다. 먼저 나눔과 기쁨 나영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1인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이슈입니다. 저희가 전국의 읍면동에 7,004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잘 하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민이 함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과 기쁨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해 매니저 교육 중심으로 해서 천여 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부산에는 150명 정도를 노인 심리 상담, 자원봉사, 1급 민간 자격 취득하고 또 여러 가지 병원을 돌볼 수 있는 전문 훈련들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부산 시장님 배웠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부산시가 차도 사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일에 함께할 동행 봉사 단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할 단체 교육 삼락기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MOU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 또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또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준승 행정부 시장님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참 부산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하윤석 교육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여스님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외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여스님 또 우리 정여스님 만나러 갔을 때에 제가 김계준 신부님을 멘토로 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김계준 신부님과 안용훈 목사님과 정여 큰스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일에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1분만 인사하려는데 좀 경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이나 가톨릭이나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또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일을 이걸 끝나고 나면 각 구별로 시장 동행을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 동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장님과 또 교육감님 또 각 참여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서울이나 여러 가지에서 고모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나중에 소개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서울에서도 바쁘신데 전국을 다다니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의 노철호 총재님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총재 노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계만 이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종교계, 전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일을 시작하는데 서울시가 이 일을 병원 동행을 재작년에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동행정책관을 임명하고 시의회에서는 동행정책부서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민간 공인법인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나라에 다 맡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힘든 일은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힘든 일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돈을 버는 길인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출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히 소외된 1인 세대가 원하는 그런 힘든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부의 지원도 지자체의 지원도 없이 919명의 동행 매니저를 배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919명이 교육을 받는 교육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까지. 부산에서는 지난달에 그 SRP 교육이라고 그 심폐소생술도 소방서에서 와서 직접 하고 모든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내빈 여러분들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우리 동행 매니저 분들이 단장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인 세대 특별히 독거하시는 외로운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동행민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바쁘셔서 못 오시고요. 우리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국민동행 부산 발대식 및 동행 선포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이신 나영수 목사님, 그리고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과 삶의 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세대, 독거노인 등과 같이 외롭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좀처럼 줄어들질 않습니다. 정부는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 공백을 여러분 같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차게 메꾸어 주고 계십니다.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나눔이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온기를 유지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또 다른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대식이 동행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고 짐작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더 넓게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어렵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또 모금의 신뢰를 높여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나눔의 마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부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고 기부 모집 단체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또 유산 기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상속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누군가를 도울 때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동행은 훈련받은 동행 매니저 당사자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시설협의체, 소방서, 기타 돌봄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립된 1인 세대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국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입니다. 국민 동행운동이 함께합니다. 1인 가구 41% 시대, 이 병원을 함께 가는 재가 동행, 시장을 함께 가는 시장 동행, 그리고 젊은 대학 청년들이 지역 어르신들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전화 동행, 이 대국민 프로젝트 동행운동이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새로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국민 배우 우리 최수종 배우님이 또 귀한 영상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세 상임 고문님 나오셔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동행 부산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단 기간에 경제 부흥으로 도약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 등 개인 간의 소득 격차나 경제적 불균형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 OECD 국가 중 상대적인 빈곤율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항상 교류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열등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보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도층과 불을 많이 축적한 가진 사람이 노벨에서 오리조 실천을 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연방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운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을 항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 종교, 이념, 교육 격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미국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인 노블레스 오브리지를 실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거부 철강왕 카네기, 서구 재벌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를 비롯하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리고 얼마 전 타계한 자신의 재산 99%인 10조 8천억을 기부한 찰스 척핀이 등과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의 짧은 시간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과 과거 독립운동을 위해 신흥무관학교와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정한 만석군 이석영 선생과 우당 이혜영 선생 행제, 수많은 독립운동을 배출한 오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난강 이승훈 선생,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안동 최고위 급으로 일가족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희사하고 전가족의 독립운동에 투신한 석주 이상용 선생, 러시아의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이민하여 대기업가로 성공한 후 전 재산을 러시아 교민들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군과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한 후 일본군에 피살당한 독립운동가 최재형지사, 상해 임시정부 자금과 강북 후의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에 설립기금으로 내신 경주 최보자 최준성생, 유한양행과 학주재단 유한재단을 설립한 독립운동가의 기업인 유일한 박사, 한국의 수바이처 장기로 박사, 1조 7천억 원 장학재단을 기부한 삼령학 이종환 명예회장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갈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이 솔선수범하여
펄끗 내려놓기와 노블레스 오브제를 실천하여야만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서산대서의 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뒤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 모두 이 시를 음미하면서 후손들이 기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이상 축사 시간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원로회의 고문되시는 김계춘 신부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긴 발이 필요 없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고 우리도 언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좀 국민 나이 94세거든요. 이렇게 건강할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남을 도울 수 없을 때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건강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님도 94세인데 동행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94세신데 동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자유시민 부산연합 강도영 상임대표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유시민 부산연합 상임대표 강도영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나영수 목사님하고는 근 8년 전부터 그 시민 운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 나영수 목사님은 나눔과 급품 이사장을 마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저하고 또 같이 부산에서 시민 활동을 또 하실 겁니다. 그래, 제가 우리 나영수 목사님, 그러니까 나눔과 기쁨 이사장을 하시는 나영수 목사님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한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며 온정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행사를 펼치시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 동행인들과 같이 시대 발굴을 하고 있고 이루고 계시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전 봉사활동을 훈훈하게 인정 넘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보람있게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상임대표이신 강한실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강한실 목사입니다. 우리 국민과의 동행, 나눔과 기쁨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과의 동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동행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지금 실천해 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이 대한민국 국민 동행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니까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시간이 절반은 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휘한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그 임명장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인데 일단 10분만 대표로 드리고요. 행사 마치고 나머지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동행 부산동행 봉사단 동행 매니저 10분 제가 호명하면 이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경수님, 예, 김영주님, 김선교님, 강홍남님, 변경희님, 원성애님, 장순선님, 주미숙님, 홍승실님, 홍은숙님, 예, 이상 10분은 강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달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동행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나영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불러 순서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수님, 김영주님, 김성교님, 강홍남님, 변경희님, 원성애님, 장순선님, 주미숙님, 홍승실님, 홍은숙님 순서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부산동행봉사단 직위 동행매니저 정경수. 대한민국 국민동행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귀화를 국민동행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로 임명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한민국 국민동행위원회 위원장 나영수. 예,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김영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김선교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강홍남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변경희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원성애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장순선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주미숙 이하 동문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홍승실님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임명장 부산동행봉사단 동행매니저 홍은숙님 이하 동문입니다. 예, 동행매니저님 함께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펼치시고요. 예.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높이를 맞추십시오. 예. 옆 사람 눈짓하면서 높이를 맞추시고요. 예, 글자 거꾸로 들면 안 됩니다. 확대하면 다 보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겠네. 열심히 매니저로 섬기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김용 씨가 낳았죠. 나기 역시도. 박씨 바로 들어갑니다. 위촉장 언제 들어가요? 예예. 자, 다음은 위촉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나눔과 기쁨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3인 고문님으로 위촉합니다. 근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문길. 예. 우문길 우리 고모님, 그리고 김용식 고모님, 나기역 고모님, 지유한 예, 단장님, 나기역 단장님 오시고 네. 위촉장 성명 우문길.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은 사회적 가치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규화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3월 28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위촉장 성명 김용식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예, 지유아 목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지요한 이하 동문입니다. 예, 노인복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예. 임명장 성명 나기혁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은 사회적 가치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화를 음악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전 예, 비전 선포식은요. 또 책자 뒤에 보시면 예, 안쪽에 보면 비전 선언문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비전 선언식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시라고 나오십시오. 내가 못 들었어요. 자. 우리 비전 선언문을 예. 노영 목사님 단체 협약식 하고 나서 비전 선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식 예. 사단법인 국가원로회 회의 부산원로회의 외 10개 단체입니다. 예, 지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예, 단상으로
댓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교육 삼락회 허성태 회장님, 자유시민 부산연합 강도용 상임대표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김대수 상임대표님,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 배김용식 회장님, 한국요양보호사 교육구원연합회 부산지회 강주선 회장님,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강안실 대표 회장님, 부산교회 희망연합 김태식 회장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식 목사님 안 보이십니까? 노무영 목사님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귀한 우리 단체장님들은 부산 동행을 앞으로 뿌리 있게 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사인을 하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간단하게 우리 한 1, 2분 인사 말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삼락회의 은퇴 공립학교 교장생 모임입니다. 우리 허성 대장님께 잠깐 맡겨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의 시대가 1인 세대 독거 시대, 약 4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적 소명이요,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오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 교육 삼락회가 앞장서서 함께 나아갈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자유시민 부산연합과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동행위원회하고 그 협약을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동행위원회가 잘 되도록 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부산 상임대표 김대수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에 1200여 단체가 결집되어 있고 부산에는 15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부 다 협약해가지고 열심히 도와가지고 독거 노인들 내지는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는 동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원봉사연합회 김용기 이사장입니다. 1991년 창유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봉사단체로 볼런티어 창설된 33년 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행복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시민대학을 학생들 중심에서 우리 동행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강한실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 기독교계에서 하루수만에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부산시연합회 회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돌보기 위해서 동행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중학생들한테 교육식입니다. 왜? 그 중학생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또 저 손자는 손자대로 이래 외로워서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동행이 참 잘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15년 전부터 싸움을 했는데 저보고 욕을 합니다. 흉보고 벌써 그런 시대가 있는데 벌써 봤다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러면 앞으로 또 치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15년 전에 이야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양윤수 이사님께서 동행 이거를 또 발표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서로 간에 응응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국가원로회의 김석조 의장님 못 오셨는데 조금 전에 공동의장님 조금 나오셔서 예. 제가 함께하고 있는 국가원로회의에 예. 김석조 의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조금 전에 공동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부산을 1인 가구 예 다 펼쳐져가지고 네 좀 예 죄송합니다 펼쳐져가지고 예, 언론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그 부산과 전국에 있는 언론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좀 잘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1인 세대와 소액의 증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비전 선언문을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여기 막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사회 본다고 왜 이 적은 만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에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와서 기속말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본 식순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 노명호 동행위원장님 부산에서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저는 슬렁슬렁슬렁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데 비전 선언문 크게 외칠 때 우리 같이 비전 선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동행위원장 노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선포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숙 매니저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씩 이제 그러면 소리가 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2, 3보 1보도 자 시작합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는 1인 세대가 전체 가구 41%를 초과하는 현재의 사회 현상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임을 함께 인식한다. 이에 1인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동행을 출범시키며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선언한다. 하나, 1인 세대는 대다수가 고립, 안전, 건강, 경제적 가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당사자 개인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하여 동행봉사에 참여한다. 하나, 1인 세대가 신체적 안전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려면 범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별 동행센터와 전문 봉사자 조직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1인 세대가 고립되면 전인적 건강과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웃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동행 모델이 실천되고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리는 위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모든 읍면동에서 실천될 때까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모든 세대의 시민 재연에게 우리의 뜻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24년 3월 28일 대한민국 국민동행 부산위원회 일동.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도중에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 연주는 오늘 뭐 하루에 4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또 식전 행사로 수고해 주셨는데 또 이 시간 이후에 두 곡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초청해서 듣고 난 뒤에 초청 강연인데 강연은 최고의 우리 영화사 대표님이신데요. 시간도 한 10분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석해 주시면 이 행사가 멋지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축하 연주 시간입니다. 나기혁 단장님, 전 MBC 음악 단장님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얼굴 보니까 TV에서 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성함은 위에 있습니다. 안재훈 씨, 박용웅 씨, 재현주 씨, 서현 씨, 문영애 씨, 최미선 씨, 민보영 씨, 김지숙 씨, 또 하모니카, 재키정, 또 이부미자, 최욱, 김기환, 강경창, 그리고 스텝으로 강성식, 주종범 이런 분이 오셨는데 16세에서 80세까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동행 행사에 늘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축하 연주 무대를 선보이도록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동행의 음악 감독을 맡은 나기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향수를 일으켜주는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벌통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기철이 시돌아나가고 얼룩피기 황소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길고 시참아 칠하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말리고 열번 졸음에 겨운 넓으신 아버지건 집벽에를 더받고 있는 곳 그곳이 참 꿈에 눈물 잊을리야 이겨서 자라 내 마음 내 마음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 그리워 함부로 소나사를 찾으러 불소비스레 함수는 휘어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사랑은 그늘 한 손 알 수도 모래서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푸른 노란 그리는 곳 그것이 참아 나나 앉았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동행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꽉 차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참대하리라. 오케이. Let's go.
좋아요. 국민동향에서는 앵콜은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은 있습니다. 누가 원 플러스 원 하셨어요? 아이고 유식하십니다. 아주 유식하십니다. 자 사진 한번 우리 목사님 같이. 저희가 천국 동행을 할 때 우리가 나나 엔젤스를 천국에 모시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많을 때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나기혁 나욱종 전 MBC 악단장께서 동행을 알고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나이가 젊은 분부터 나이든 분까지 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야구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어머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영국 어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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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최소종 이사장께서 우리에게 응원한 것처럼 우리 추신수 선수님이 국민동행을 응원을 할 기회를 또 있을 줄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응원을 전하는 의미에서 우리 추신수 어머님에게 압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윤학열 감독님께서 또 나오실 겁니다. 네, 정말 멀리서 윤학열 감독 다녀오셨는데 우리 사회자님 좀 소개하시고 우리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신 네. 분들께 두 번 박수 부탁드리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학열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독일로, 인도로 동부선수한테 지난주 금요일날 또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동행하세 또한 그 붕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유랑절 감독님 우리 동행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립니다. 예, 우리 큰 지금 서울서 감독님하고 세 분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감동되는 것을 우리 윤 감독께서 가서 촬영을 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것을 계속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에 하는 동행을 이제는 좀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찍고 있는 부흥 영화가 대박나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윤학열 감독입니다. 딱 10분만 제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세 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이렇게 세 번 박수 치셨죠? 제가 인도와 미국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박수 세 번 칠 때마다 신생아가 한 명 태어납니다. 1년에 하루에 26만 명이 태어나고 1년에 2,400만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14억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그 인도 땅에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카시랜드에. 또 영국의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미국 LA의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땅에 원산평양의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땅에만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은 특별한 땅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눈물 어린 무릎 꿇인 회개와 통회의 기도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동행 발대식 하였는데요. 국가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0.64명의 인구.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은 기적의 나라,
부흥의 나라, 생명의 나라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모여서 동행을 선포했습니다. 이 동행을 사실 기도입니다. 절박한 통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세대의 무릎 꿇음입니다. 제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동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재정이 많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자기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무리 재정이 많은 기업인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누구와 동행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름 부음을 준 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가 동행은 구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들 제가 동행은 또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요? 도시에 나가 있는 자손들, 부모님들 잘 돌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바쁘고. 그런데 여동생이 어머니 옆에서 살면서 어머니를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86세세요 안구가, 시력이 안 좋아지셨고, 또 뼈관절이 안 좋아지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씩 제 여동생이 직접 병원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 혼자 사시는 분의 아픔, 어려움, 또 행정적인 것들, 정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동행이 국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부모님을 못 돌보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 그것은 감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시장 동행이라는 것도 있죠. 전화 동행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기 교육감님이 가셨는지, 아, 애석하게도 가셨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가 돌아오지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투표하길 원합니다. 어떤 투표요? 국민 동행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알맞게 서술하는 것은, 즉 국가 공무원 시험에, 대기업 시험에, 수능 시험에 국민들의 인식을 개조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민 동행 문제를 출제하도록 공약을 내거는 지도자를 우리는 선출하길 원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청년의 마음을 가져가려면 청년이 어떤 것에 소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외쳐보아도 청년들이 그 동행을 체험하는 노인 세대가 되기 전까지는 동행의 절박성을 모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콘텐츠를 해야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어요. 이제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어요. 81억 뷰를 기록합니다. 매주. 와. 아, 조금밖에 안 놀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와.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콘텐츠의 23.8%가 대한민국에서 소재로, 대한민국의 스토리 기반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입니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싶으면 청년들이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행 매니저, 동행 단장님들이 일선에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주 감동스러운 사연들이 동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반되는 사연들 웹툰으로, 웹드라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영수 이사장님이랑 노초로 총재님께서 다른 지도자들 지역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공약사항으로 동행을 명명하는 자를 우리는 투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향, 수능 시험에 국민 동행 문제가 출제되어야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분이 확실하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동행,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증인의 기록이 이 동행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행만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서화합도 동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다음 세대의 연합도 동행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아젠다 동력을 발휘하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지도자들에게 국민 동행과 관련돼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주장해줘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수능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다른 인문학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 코드들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해야 될 그런 시즌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에 이 한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다음 세대가 동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시험에 이 문제가 의무조항으로 한 문제 이상 출제됨으로써 다음 삶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깊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출제 문제로 국민 동행과 관련된 다음 문제 사항 중 제가 동맹의 가장 옳은 방향으로 기술된 것은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한 해 한 해, 두 해 두 해, 세 해 세 가장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국민 동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들 우리들이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국민 동행의 기적은 부산이 발대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은 특별히 기적의 땅입니다. 이 땅은 간구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간절함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웃죠. 사람들은 이 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2년생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동네 골목에 어떤 소리들이 있었냐면 이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수출할 게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 내 누이의 머리카락, 내 고모의 머리카락밖에 없던 나라에서 아버지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머니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통회하니까 성령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물건이 배달 안 되면 짜증이 나는 나라입니다. 40인치 TV는 TV로 치지도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제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상되고 손실된 이 마음들, 상처입은 마음들, 갈라져 있는 분노가 동력이 되는 이 땅의 치유는 바로 국민동행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항열 감독님,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가슴이 안 뜨거우십니까? 뜨거우십니다. 예, 제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서 참 노심초사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대해 주시고 부산에 지난 월요일 날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 상영을 하고 화요일 날 용산 CGV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경북 도청에서도 하고 도의사님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 우리가 언론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조음세 고모님 여기에 계신데 이 영화가 젊은이들이 보면 좋겠다. 국가원래가 경비를 대해서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원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의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가 100만, 200만 건국전쟁을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4월 11일부터 선거 끝난 다음부터 전국의 개봉관에서 상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일날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성대학교 운동장에서 갑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에서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국가원로에 의해 우리 강낙간 공동의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소방관 출신이고 가수인데
노래를 한 곡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그래서 인사만 하고, 왜냐하면 전체 부름의 흐름이 또 이상하게 끊긴 것 같아서 우리 강남기장 조금 나오십시오. 자수성가하고 KBS 방송, MBC 모든 것 방송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눔 그 저기 국가연로회의 공동의장입니다. 노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좀 분위기상 노래를 안 하고 잠깐 인사만 한번 하고 우리 나와서 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국민행동 그 부산발대식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나와서 저 말씀까지 전달해 드려서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영수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날을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참은 지금 촬영이 되겠습니까? 한번 예, 앞에 서고 뒤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뒤에 서고 해서 전참 한번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우리 조끼 무신 분 우리 쪽 기분 우리 매니저들 좀 나오시고 우리 이연수 교수님 오셨는데 네 저와 한 40년 지기 우리 이연수 교수님 칼빈 대학의 부학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 목사님. 한번 마지막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좀 나오시고 허성태 우리 회장님 좀 예 우리 교육 삼락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 좀 같이 좀 나오시고요. 네 예 회원들 전체 다 나오세요. 예, 최성님, 네, 다 전체 다 나오십시오. 예, 우리 조끼 보신 분은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박진만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 못 드렸습니다. 네, 박진만 목사 밑에 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끼 보신 분들 우리 위로 올라오시고, 1608 차를 좀 바로 빼드립니다. 1608. 그리고 주차권은 3시간 무료 주차권이 입구에 있습니다. 주차권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3시간 무료입니다. 네, 황희수 본부장 오늘 사회에 간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황희수 본부장님 오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오. 네, 명사회로 극동방송의 진행자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자 빨리 오십시오. 뒤에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예, 다 나오십시오. 이것도 보도자로 쓰겠습니다. 노미호 목사님. 노미호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고 자 우리가 약간 숙이시고 오케이. 예, 우리가 좀 숙이고 뒤에 한 줄 서시고 네 전부 다 오십시오. 나나인절수도 오시고요. 보도 자료용으로 쓰겠습니다. 좀 잘 찍어주십시오. 저 뒤에도 보입니까? 예, 야 약간 숙여주시고. 약간 숙이시고. 네. 안 그러면 여성들이 뒤에는 서도 됩니다. 그 뒤에는 그냥 바로 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동행하며 하세를 합니다. 동행, 하세, 동행, 하세, 동행,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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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 하세, 동행. 오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기혁 단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효은 우리 상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나 눈이 아파 죽겠네. 당신을 만나겠다.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요.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고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원할 홍들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랬어 아
행복을 기다리며 살리라. 선착장에 바닷물 맡으며 살아왔다. 사랑은 연락선에 실어 보내고 미련은 부둣가에 묻어버렸다. 우리의 목숨 걸고 살아온 세월, 부산이 나의 고향, 부산 사나이.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앞에 놓고 안시리 달래볼 때 떠나가는 연락서. 인정 많고 맘씨 좋은 자갈치 아지네. 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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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소 사이소 어이소 어이소 사이소 자갈치 아지네다. 살아온 세월, 부산이 나의 고향, 부산 사나이.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앞에 놓고 안시리 달래볼 때 떠나가는 연락서. 인정 많고 맘씨 좋은 자갈치 아지네. 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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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소 사이소 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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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아지네라 말을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 노래 맞죠? 네. 맞습니까? 네, 부산 발대식입니다. 지금 우리 축하 공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국민 동행 나나엔젤스만이 할 수 있는 부산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노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예. 아, 앵콜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적 능력이나 동행의 능력이 100% 가지신 분입니다. 아, 아직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시까지는 지금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KBS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그리고 빅쇼 그 다음에 파랑새는 있다 드라마 앞단장을 거쳐서 SBS 야인시대 드라마 앞단장을 거쳐서 2001년도에 부산 MBC 단장으로 내려와서 2006년도부터는 부산교통방송, 울산교통방송 양쪽 단장을 하면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은퇴를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나란제스 그룹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만은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아마추어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국민 동행에 참여를 하는데 앵콜 제일 적게 나온 데가 부산인 것 같습니다. 이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가소로움의 웃음입니까? 이럴수록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는 게 국민 동행은 문화를 이끌어가고 또 사랑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되니까 항상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앵콜을 시켰으니까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들자. 모래상을 만들자. 모래상을 만들자.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여내는 차마 울지 못한 마음은 아쉬움 때문이었네는 내가 떠나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픈 몸이 내 곁으로 밀려왔네. 내 곁을
센터에 민우님처럼 당장만 사랑을 일하며 온전한 사랑 영원한 그런 쪽을 채워요. 그런 집을 지어요. 내 아이 소리 대만은 호솔길을 따라 사세를 즐겨온 온갖 센터에 비밀처럼 단정한 사랑 영원한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민불기처럼 약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만 꿀 굳어진 그런 집을 지어요. 내 아이 소리 대마를 호솔길을 따라 사세를 즐거운 온갖 센터에 비밀처럼 단정한 사랑을 일하면 포근한 사랑 영원한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내 아이 소리 대가는 어설길 따라 살새를 즐거운 온갖 센터에 비둘기처럼 반짝반 사랑을 고근한 사랑 영원한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동행에 그냥 동행을 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모인 마나 엔젤스 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가상에 저기 있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산에 오면은 맞자랑 해가지고 딱 핸드폰을 쳐보면은 부산 단면집 비빔단면집 사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맛자랑 멋자랑에 부산에 제일 맛있는 하나는 비빔당면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자,
대구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민 동행을 위해서 우리 최현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원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국가 유도 선수였어요. 우리 최미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하모니카로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김지숙 씨입니다. 네, 사하구의 여왕. 우리 사하구에서 굉장히 힘을 봉사를 많이 써주시는 이름을 까먹었네요. 서현 씨입니다. 자, 학교 교수님이에요. 자, 우리 대학 교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해 연세는 얼마 안 되셨어요? 80밖에 안 되셨습니다. 앞으로 사실 날이 배 이상 사셔야 되는 우리 이품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특이하게 음치도 섞여 있습니다. 음치는 음의 극치를 이루어야 음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여하고 싶은, 동행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말 밀양에서 오셨습니다. 자, 민보영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야, 최고입니다. 패스. 패스. 자, 불교, 아주 불교의 지독하게 불교 신자이면서 정말 사랑의 노래를 전파하시는 문명예십니다. 자, 리틀 자이언트, 이 나나앤저스의 팀 대장입니다. 저분이 모든 노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팀장 안재훈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마당이나 KBS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침에는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죠.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자식을 열심히 잘 키웠고 또 나이가 들므로서 정말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MBN 시니어 가수 거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올 겨울에는 저분이 많이 텔레비에 나올 거예요. 최욱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적인 영웅, 세계적인 영웅, 부산이 나온 영웅, 최신석 어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자, 우리 둘이 아마추어들이지만은 노래 괜찮았습니까? 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일어서셔야 되고 우리가 잡는 손을 잡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불쌍하고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행은 나눔과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raise me up.
than I can be. 자, 마른 잭스 차렷! 경례! 바로! 자, 마이크는 이쪽으로 대기실로 들어가세요.